잘못 먹거든 안녕. 에듀몬이 기억하는 수능 당일 기분이나 에피소드는?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랑 후배들이 준 음료수도 안 먹었거든. 아 나빴어. 아니 혹시 모르니까 두근두근 하면서 그거를 딱 봤는데 모의고사랑 똑같은 거야. 11월 모의고사를 보는 기분이었어.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끝났다 이게 아니고 끝났다 기분이 이상해. 막 싱숭생숭의 마음이 끝났던가? 계속 이랬었어. 아무렇지 않게 다 같이 버스 타고 집 와가지고는 나는 맛있게 숙제하려고. 근데 이상하게 수능날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 나는 원래 긴장을 하면 밥을 안 먹는 타입이거든? 우리 엄마가 그걸 아니까 내 도시락 밥을 조금 싸준 거야. 몇 숟가락 안 먹었는데 밥이 없는 거야? 진짜 이거 너희 어머니가 싸주신 소중한 소불고기지만 혹시 먹지 못하겠다면 내가 조금 먹어도 될까? 해가지고 아 고맙다 이러면서 내가 다 먹어버렸지. 붓기만 먹었어. 수학은 시간이 워낙 기니까 뭐 날아다니는 새들도 막 이렇게 끼룩끼룩 하는 거 잘 나네 하면서 이렇게 막 구경을 하면서 되게 유유롭게 봤던 기억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이건 꼭 알려주고 싶다 조언이나 팁이 있다면? 수험장이 진짜 춥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다는 애들이 있었어. 입고 벗을 수 있는 위주로 얇게 여러 개를 입어야지 내가 조절할 수 있게. 초콜릿 이런 것도 푸실푸실 하면은 또 막 다 까서 비닐 같은 거 버리고 이렇게 착착착. 오히려 바삭바삭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끝장나지. 맞아. 당 떨어진다 하면 이제 리프레쉬하고. 예스. 우리 때는 운전시계만 안 됐었는데 애플워치 생기고 막 블루투스 이어폰 생겨가 이러는데 티머니가 되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대. 그런 것도 안 된대. 전자기기는 꼭 가지고 들어가. 그거 다 부정에 걸려가지고 옆 사람이 한숨 쉬거나 다리 떨거나 콧물 막 쓱 하거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듣기가 안 들려. 막 그래서 한숨 쉬어. 에이 한숨.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옆에서 뭐를 하든 누가 1교시 보고 울든 2교시 보고 울든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는 문제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선생님들 칠판에 적어주시거나 구두로 알려주셨었는데 수능 당일날 갑자기 시험지와 답안지와 가채점표와 수정지까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당황을 해버린 거야. 우린한 건 그냥 우린한 거여서 그거 보면서 풀면 되니까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운전면허 따러 왔어. 운전면허 따가지고 친구들이랑 방학 때 운전하면서 놀러 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조심. 안전조심. 한번 아르바이트를 좀 빡세게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돈을 많이 모아서 대학생이 될 사람들은 3월 4월에 돈을 진짜 많이 쓴단 말이야. 힘들겠지만 부모님 용돈 받아서 썼던 사람들 포함 많은 돈을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어 알바를 하면서. 동시에 2차를 알게 됐어. 부문대든 4년제든 만약에 1차에서 결혼이 생기면 2차를 지원할 수 있단 말이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2차에 네 군데 붙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찾아와 갈 수 있어. 방법은 다 있으니까. 이제 수능이 끝나면 애들이 학창시절이 끝났어. 이미 성인이야. 학교도 안 나오고 놀러 다니고 사람 일은 한 치앞도 모른다고 안수를 한다거나 예술을 하게 된다거나 여러분이 버린 수능 이후에 모든 학교 생활이 들어간다는 점 새로 그냥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우리 학교 지리쌤이 항상 하는 말이 수능 끝나고 저 2학기 절대 놓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수업을 했어. 진짜 뼈저리게 치면 후회하는 애들이 있어. 뼈저리게 느꼈지. 진짜 사람 일은 모른다고 진짜 2학기를 끝까지 버리지 말자. 어차피 이제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 너네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날 3달밖에 남지 않았어. 놀아도 학교 나가서 놀고 친구들 만나고 교실 가고 싶어도 못 가. 맘에 못 들어가 이제. 갈 수 있을 때 많이 가둬야 돼. 가서 놀면 되지. 그것도 다 추억이라. 놀아도 학교에서 놀아. 출석은 학교는 꼭 나가자. 학교 빠지자 이제 빨리. 결과가 혹시나 안 좋게 나오는 친구들은 되게 비관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슬퍼하고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다 내 소신 있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이때는 남들이 진짜 많은 얘기를 해줄 때잖아. 남의 말 듣고 후회할 바에 소신 있게 내 갈 길 알아서 딱 정해서 가. 그래야 내가 아쉬운 게 없지. 맞아. 후회가 선택을 해요. 선생님 여러분 2020년 수능 대박나세요.